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5클릭 시간입니다. 최근 잇따르는 흉악 범죄로 경찰들이 치안을 강화하느라 애를 쓰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일선에서는 여전히 황당한 이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. 5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장난삼아 경찰의 허위 신고입니다. 지난달 대전 대덕구의 한 경찰 지구대로 긴박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. 지금 자신이 살인범을 잡았다면서 경찰에게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내용이었는데요. 당시 상황 잠깐 들어볼까요? 여기 살인범 내가 잡았으니까. 살인범을 잡고 있어요? 그런데 이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. 경찰관들이 서둘러 출동해 봤더니 잡았다는 살인범도 없었고 신고자 또한 자꾸 횡설수설하는 게 어딘가 이상했던 건데요. 경찰이 재차 직접 봤느냐고 묻자 남성은 느낌이 그랬다며 황당한 답변을 털어놨습니다. 경찰은 어이없는 허위 신고로 이 남성을 직결 심판에 넘겼는데요. 조사 결과 무전취직과 무임승차, 술 먹고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범죄 이력만 30건이 넘었습니다. 누리꾼들은 장난칠 곳이 따로 있지. 아직도 저런 사람이 다 있네. 나이값을 하세요. 진짜 위급한 사람에게 갈 도움을 막는 범죄 행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